정확하게 4,000km입니다. 4,500 정도. 그 다음에 반만년은 5,000이죠. 그거 한번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뭐야? 신흥 무관학계의 나발이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볼까요? 그 신흥 무관학계는 왜 그 대통령이 그 가사를 지었냐면, 그 대한제국에서 사관학교 이름이 무관학교였습니다. 사관학교 이름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임시정부의 주력부대가 여기 신흥무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3분의 2가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신흥무관학교에서 거의 모든 장교가 다 거기서 배출이 됐고, 그 이 대한제국 때도 이미 세계 최고 최신의 그 화기라든지 무기 체계를 다 갖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전국 진위대라는 거, 이게 중앙에 장교라고 하면 전국 진위대는 1901년도에 대한제국 때 한 2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예산을 그 순종 때 이미 군대 예산 조치를 해서 그 7년 8월서부터 9년 7월까지 2년 동안 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칼 들이대고 군대 해산해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폐지가 9년도에 되는, 그 다음엔 바로 망하죠. 그죠? 바로 합방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최고의 전족 이 청산리인데요. 청산리는 요게 밑자가 있는 것도 똑같은 그 송내자, 송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청산리 벽계수야 할 때 요 리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똑같은 리자입니다. 그래서 청산리 벽계수야는 그 조선의 노블리지 오블리제가 가미가 된, 그러니까 그 조선에서의 그 왕씨 왕 종친이 되면 항상 북방을 지키게끔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봉장을 줘요. 그러니까 왕의 종친들 친척들은 전부 북방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벽계수야도 그 왕의 종친이잖아요. 근데 청산리에 사는 겁니다. 청산리. 그래서 그 청산리는 지금 중국, 현대 중국에서 두 군데로 잡아놨는데, 이 식민사관에서는 지금의 흥룡강성 신만주라고 하는데 그쪽 송화강 유역에 대청산을 만들어놓고 여기에다가 그 청산리 전투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허우트계 내몽구 자치구 거기에 이제 대청산이 있고, 대청산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자세히 보면 대청산 그래가지고 산맥입니다. 산맥. 조선의 산은 전부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도 음산산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그리고 이쪽이 청주합니다. 그래서 청산리 벽계수해안은 이 호하우트를 중심으로 해서 포두가 여기 있죠. 포두. 그래가지고 포두하고 호하우트를 지나고요. 그 음산산맥, 백두산을 가로지르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산맥이 백두산이면서 청산이고, 그 흐르는 강이 청수하면서
청자하고 풀을 청자하고 검을 현자하고는 동등하게 쓰이거든요. 그게 흑수하고 흑룡강이고 거기가 이제 흑수 말갈이 살던 데입니다. 이게 청산 위에 흐른 강이 그 벽계수죠. 그죠? 이름이 아예 벽계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청산 리조트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청산리는 대청산이죠, 그죠? 근데 우리 맨 처음에 배운 성도자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음산산맥에 강은 흐르는데 전부 산이니까 그 목장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불모지가 되는데 거기를 저는 그 대청도다 그 백명진이 그래서 실제로 거기가 그 유배지가 됩니다. 유배지의 기본은 뭐냐면 삼천리거든요. 삼천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그 사람이 많이 사는 궁궐이 있는 임금님 궁궐이 있는 경조 지금의 장안, 성암에서 삼천리가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삼천리가 되면 대청도, 청산리, 대청산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세 명의 우리 역사에, 고려사에 남아있는 사람이 세 명이 그 쿠빌라이의 그 친척 중에 세 명이 귀향을 갑니다. 그 마지막 그 저기가 그 우리 잘 아는 기황후의 남편 원나라 순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대청도로 귀향을 갑니다. 고려사 나와있어요. 고려사 나와있잖아요. 그죠? 고려사 지리지. 지리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토건 태무로 태자 대청도의 대청산의 귀향갔죠. 그 다음에 이제 광서 계림인데 여기는 우리가 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주의 2배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11살 때인가? 13살 때 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황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그 족보를 좀 보면 쿠빌라이가 34년을 제의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영토를 가지고 토건 테무르가 35년 하거든요. 근데 2년은 북원이라는 걸로 다시 쫓겨나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쫓겨나서 장안에서 쫓겨나서 저쪽 북쪽으로 다시 옛날 수도로 도망을 가가지고 2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왕제묘호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조선의 왕들이 전부 묘호를 쓰잖아요. 선조, 세종 뭐 이런 식으로. 에? 근데 묘호를 쓰는 게 높을까요? 아니면 황제를 쓰는 게 높을까요? 방위제니 뭐 에? 영락제니 에? 어떤 게 높을까요? 이거를 보면 이 도표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빌라이는 세조라고 썼죠. 에? 쿠빌라이 원세조 원나라를 세운 사람. 근데 요 쭉 내려가면 이 대는 성종이라고 썼잖아. 그러니까 이 동급이죠. 근데 중간에 6번이 얘는 묘호를 안 쓰고 태정제라고 썼죠. 그죠? 뭐 차이가 뭐 있을까요? 일적으로 잘 그 내려가다가 다시 이상한 사람이 벽가지로 왕이 되니까 이 사람 제로 끝나는 거고 이 사람은 왕으로 아예 그 증기를 못하니까 왕으로 끝났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칸에 명맥을 이은 사람들이거든요. 5, 6, 7, 8. 근데 토곤 태무르는 기왕후의 남편은
순제하고 해종이 다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대를 못 이으니까 자식들이 이 사람은 외워를 안 써준 거예요. 에? 자식이 다른 사람들이잖아. 배달은 이종사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즉위를 못했기 때문에 왕이고, 그 다음에 후손들이 없는 것들은 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원나라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죄라고 불러요. 근데 그 전까지는 또 북원이라는 나라를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손, 그러니까 기양후의 아들이 다시 이 순제를 해종이라고 높여줬어요. 추중을 해줬어요, 나중에. 근데도 명나라에서는 이 토군 태무르를 절대 해종이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너는 나라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순제는 끝나. 이게 명나라에서 그 토군 태무르를 부르는 방식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투구스 태무르도 태무진의 자식은 태무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로 끝나잖아요, 그죠? 나라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북원을 망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이 우리가 잘 아는 직지신경은 이 소종 때 만든 작품입니다. 예, 원 소종 때. 다음. 그래서 이제 왕제 묘호는 잘 아셨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신라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한 때도 우리가 대빵이었다. 에?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태종 무열왕입니다. 근데 당태종도 있잖아요. 근데 같은 시기에 묘호를 같이 써도, 심지어 같은 묘호를 써도 무시를 못할 만큼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해가 됩니까? 다음. 요 한 장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는 당연히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 고려사 지리지에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져 있고, 일면만이 육지에 연결되어 있고, 강토의 너비는 만리다 라고 북한의 고려사 번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남한의 고려사 번역은 이 원자를 테두리를 씌워서 해석을 해가지고 둘레가 말리다. 왜냐면 한반도는 가로가 천리도 안 되고 세로가 이천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둘레도 뭐 안 돼. 둘레도 말리가 안 돼. 그래, 해안선까지 다 했다. 뭐 이런 미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북한의 고려사 해석은 정확하게 말리다 라고 솔직하게 잘 했습니다. 다음. 근데 이제 아까 쿠빌라이 얘기를 했는데, 원나라를 세운 그 쿠빌라이가 고려사에다가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려는 말리지국이다. 이거는 뭐 빼박이죠, 빼박. 쉽게 말해서. 이건 해석하고 말고도 할 게 없는 거죠, 그죠? 고려는 만리의 나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만리,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나라 그 해석집에는 만리나 멀리 떨어진 나라다. 원자, 멀 원자를 집어넣고 해석을 해요. 미친놈의 해석적이죠. 이게 한자를 몰라도 되잖아, 이거. 초등학교 한자만 알면. 마법 천자문 수준의 한자만 알면 이거 해석할 수 있잖아요. 고려, 만리, 지구. 이거를 해석을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 한다는 역사학자들도 고려는 만리나 떨어진 나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자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개편부 오늘
그 얘기하신 그 저기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같이 몽케하고 아니 몽케의 동생 쿠빌라이하고 그 원종이 같이 얘기를 하고 그 개평구에 가서 또 지냈다라는 거죠. 개평구가 어디냐? 한참 중앙아시아나 아니면 카라쿠르이라고 하는 제 먼쪽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그러면 그 비슷하게 우리나라를 그린 지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에서 세계 지도를 최초로 만든 나라가 조선입니다. 지금 제도권 사학에서도 이 지도가 세계 지도 중에서 최초의 세계 지도라고 인정을 하고 지금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러운 세계 지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선에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회라는 분이 만들었고요. 제목이 혼일강미 역대 국도지도인데 혼일은 뭐냐면 섞어서 왔다는 거예요. 같이 붙여서 다른 지도하고 같이. 그래서 꼭 우리나라만 그린 건 아닌데 기본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해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해하고 도하고 가르쳐줬잖아요. 두 글자밖에 안 가르쳐드렸는데 이게 강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트남이 생략돼 있잖아요. 여기 홍강을 지나면서 여기 끊어버린 거거든요. 거긴 영토로 보지 않겠다. 바다로 보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림도 바다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이 바다에 접했다. 거기에서 그 서해는 그냥 그 바다가 아니라 강이다. 이거죠. 강.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그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되게 비슷한데 요거는 가짜입니다. 요거는 가짜예요. 실제로 1944년 그 일제 말에 미국 사람이 세상에 끄집어냈어요. 이름도 대명혼일도라고 하는데 크기는 얘가 좀 큽니다. 근데 모사를 했다라는 게 티가 나죠. 근데 그 전장을 볼까요? 전장을 보면 이거는 가짜라고 하기에는 이 증명 사인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이 그 발제문이라고 하는데 이 권근이라는 대제학이 나라의 최고 우두머리 그 학자가 이런 발문을 다 써가지고 해석집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장 보면 명나라에서 만든 거는 아무것도 없고 제목만 덩그러니. 그러니까 둘 중 안에서 두 개의 그림 중에서 어떤 게 진짜냐? 그럼 당연히 발문이 있고 언제 만들었는지 지은이가 다 있는 게 맞잖아요. 그게 진짜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아예 그 권군이라는 사람이 동문선이라는 그 나라에서 편집한 에? 선택적으로 동국의 문집을 만들었는데 나라에서 만든 문집에 이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해석이 이건데요. 아까 그 글씨만 발문에 사해가 몇 천만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성교광피도와 혼일강일도를 갖추어 실었다. 누구한테 명령했냐면 범상 이회한테 명하여 자세히 만들었더니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를 더 넓히고 일본을 그 볼세로 그림을 이렇게 이룩하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을 좀 크게 그린 거예요. 아까도 보시면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는 굉장히 작게 그려놨거든요. 그 유럽도 그거를 보시면 좀 중국, 우리나라 고려를 제대로 조선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좀 확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제목을 보시면 국대도 지도가 아니라 제왕 혼일 강미도 뭐라고? 이름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앞에 그 국보가 되는 그 혼일 강미도도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동일한 이름의 혼일 강미도 지도가 일본에 한 네 벌 정도 있고요. 주로 이제 절에서 수집을 해갖고 있는데 절에서 모사를 했겠죠. 자기네들이 일제시대 때. 그래서 한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이 중국으로 대명 혼일도로 되어 있는 거 한 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모사품이 일곱 개 정도 남아 있는 거지 진짜는 하나도 없어요. 진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앞에서 봤던 그 그림이 가장 그 모사품 중에서도 최고이기 때문에 국보가 되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세계지도. 다음. 조선의 그 영역이, 강역이 말리니까 당연히 북쪽에 있었던 게 뭐예요? 만리 장성이죠. 그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선의 판서 양성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주 양신 출신인데 그분이 이제 삼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장성에 대한 의논입니다. 장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담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평안도에 만리장성이 나옵니다. 한 네 번 나와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요때 우리가 그 명나라 때 장성을 새로 세웠다고 한 게 이게 양쪽에서 세웁니다. 명나라에서도 세우고 조선에서도 세우고. 그래서 그 주로 저 서쪽으로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이제 예, 토인비가 이제 전이투 에시아, 전이투 차이나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세계 전도인데 만주국하고 시베리아 엠파이어를 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안 엠파이어하고 그 만주 엠파이어, 그죠? 만주 엠파이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차이나가 있습니다. 차이나가 중국 요겁니다. 차이나가 만주국하고 중국하고 다른 겁니다. 그죠? 네? 정확하게 토인비가 제대로 그린 거죠. 그죠? 만주국하고 중국하고. 그래서 요 중간에가 인트라 머철 그래가지고 인트라 뮤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중간지대라고 하는데 이게 만주국이 이 일제시대 때는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네? 근데 요 색깔 칠해놓은 이 벽이 실제로 만리장성. 그죠? 그리고 여기 이 지도가 좀 특이한 게 제대로 지구본을 가지고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이 사실은 서북쪽이에요. 네? 서북쪽이 북쪽이다 이거죠. 그래서 몽땅 다 서북쪽으로 가야 북극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도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우리 리카르도 시인가 뭐 지금의 지도는 오해하기 딱 알맞게
그려놨죠. 그죠? 이걸 보면 이게 만주국이 얼마나 크게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아까 그 북경을, 연경을 찾아서도 그냥 저기 넘어가잖아요. 중앙아시아를 그냥 넘어가요. 중앙아시아를. 그리고 이 지금의 중국 대륙이 이게 조선이고 고려다. 그러니까 이거 정도를 소중하라고 했던 거예요. 소중하고. 이게 진짜 크잖아요. 원나라는 저쪽 그 독일까지 갔었죠. 러시아를 지나서 다음. 그리고 대한제국은 그 광무제가 북한을 대한으로 하고 임금을 황제로 칭한다고 선포식을 합니다. 97년도 10월 13일 날. 근데 처음부터 봉천이라고 합니다. 봉천이라고 하고 우리 조상은 단군과 기자. 기자를 정확하게 우리 조상이라고 언급을 하고 단군과 기자 때는 강토가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단군과 기자 이후로 강토가 분리돼요. 그러니까 단군과 기자는 그때 누가 있었냐면 같이 요임금이 있었거든요. 요임금도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토가 같이 있었는데 기자 이후로 갈갈이 찢겨졌다. 주나라 때부터. 그죠? 주나라 때부터 찢겼고 고려 때에 이르러서 마한, 진한, 변한을 통합을 해서 삼한을 통합한 거다. 그래서 자기는 대한제국이라는 한자는 삼한의 한자다. 예? 이게 한씨란 말이에요. 가. 한씨. 한씨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게 태원성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북쪽으로는 말갈. 그죠? 흑수말갈. 흑룡강. 흑룡 태원이죠. 태원 위쪽이 흑룡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청수화, 청산리.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탄남. 그래서 그 광동, 광서, 요 밑에 베트남까지 다 제주입니다. 제주. 탄남. 그래서 그 폭원이 그 태원에서부터 계림. 계림 전주를 넘어가면 그게 전부 제주이기 때문에 전주를 넘어가면 제주예요. 그래서 그 태원에서부터 전주까지 계림까지 딱 사천리가 됩니다. 사천리가 돼요. 네? 그래서 제주한테는 그 서안에서 제주는 항상 삼천리가 되기 때문에 제주로 다 귀향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9월 17일 날 백악산, 백악 아사달이죠. 백악 아사달. 그리고 조선도 백악산에서 처음 나라를 도읍을 엽니다. 그 백악산의 남쪽에서 천지에 보유제를 지내는데 여기가 바로 그 죽산이라고 하는 단강구에